이제 329쪽 빗개예요. 빗개인데 이자는 위가 간이잖아요. 간상리하라고 써있지요. 간상리한데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은 산이라고 있어요. 산 밑에 반짝반짝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해가 떠오르고 있는 빛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해가 산 밑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모습. 산 아래서부터 서서히 서서히 밝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더, 그 괴만 보고 풀어보세요. 이 간괴, 간상년 간은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신에 산은 천년 만년이 가도 움직이지 않지요. 딱 그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밑에 있는 이는 가운데가 비어 있지요. 우리 허심탄회라는 말도 있지요. 속에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 있으면 꽉 채워지지만 속이 비어져 있는 모습. 자기 사사로운 견해를 넣지 않은 밝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밝음으로 어디까지 비춰나가지만 어느 경지에 가서는 딱더 나가지 않고 그치는 상황.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중에는 잘 설계된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 같아요. 거기를 운전해 보신 분다 아시지만 평균 속도가 약 130km 정도 나오지요. 그 규정 속도는 110km인데 그걸 그렇게 밟고 가면은 계속 추월을 당해서 오히려 불안한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주역 이걸 공부하면서 내는 퀴즈예요. 130km로 밟을 수 있는 이유, 1번, 객관식이에요. 1번, 그 엔진 능력. 2번, 브레이크 능력. 3번, 악셀에다 능력. 4번, 운전자의 운전 능력. 5번은 그 기름 능력. 어느 걸까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내가 그쳐야 될 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100km는커녕 30km도 못 밟아요. 그죠? 사고 나는 거예요. 이 그친다는 거, 그칠 짓자, 이 3,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329쪽 빗개를 한번 읽겠습니다. 비는 석회에 합자는 합야니에 물풀가이 구합이라 고로 수지비라하니라 비자는 식야니 물지합적 필요무니니 문내시야람 여인지합치적 유위의 상하고 물지합치적 유차서행렬하니 합즉필유문야님 비소이차서합야람 윗괴상하유화니 선자는 초목백물지 수취아님 하유화즉 조견기상하야 초목품희 개피기강체하니 요피식지 삼구로 위비야람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물교식 이후에는 형구로 활무 본 분리비요
몸은 불행이니 유실이 가식즉 가이형이라. 문식지도의 가증기 광채구로 능소리여지나라. 비는 시야라 괴자손대자는 유자삼내이문이하고 강자이상이문삼하며 기자기제이래자는 유자상내이문노하고 강자오상이문상하며 우내리외간하야 유문명이 각득기분지성구로 이비람. 점제이기요군강하야 양득음주이 비명어내구로 위형이요암. 이기당상문유이 간지여외구로 소리유유왕이람. 이 비는 석계의 합자는 합이하니. 이 저 뒤에 가면 석계전이 있다겠지요? 64계를 순서대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밝힌 글이 석계전이라고 있어요. 비는 석계전에 합자는 바로 앞에 있던 성합계 합 있죠? 합한다라는 것은 합할 합자의 뜻이니 물, 풀가이, 구합이라 모든 사물이 구합이 구차하게 합하는 거예요. 구차히 합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고로 수지 이 비라 하니라. 그래서 꾸밀 빗자, 이 빗자를 꾸밀 빗자로 해석을 하세요. 꾸밀 빗자로서 받았다 해가지. 비자는 식이하니 이 비라는 것은 꾸민다는 것이니 물지 합집, 물체가 합해지게 되면 필유문, 두 가지가 합해지면 반드시 색깔도 꼭 같을 리가 없고 크기도 같을 리가 없고 모양도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가 합해지다 보면 반드시 문체가 나온다 이거예요. 문양이 나오고 무늬가 나오고 이 문자는 꾸민다는 꾸밀 문자의 의미로 해석돼요. 필유문이니 반드시 꾸밈이 있게 되니 문내식이하라. 문체난다, 꾸민다. 이 문자는 곧 꾸밀식자의 의미가 된다. 여인지 합취즉 유미의 상하하고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다 보면 위의로서 상하가 있게 되는 거죠. 윗사람, 아랫사람, 그죠? 이게 없으면 무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지 합치엔, 물체들을 합해놓고 모아놨을 때는 유 차서 행렬하니, 거기에는 순서가 있고 행렬이 있어. 늘어놓는 줄도 있고 정리하는 것이 있으니 합제필유문이야. 뭐든지 합해지게 되다 보면 거기서 무미가 나오게 된다 해야지. 심지어는 여기 강도 가면 그렇지요.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만나는 합수물쯤 가보면 물 빛깔이 다르잖아요. 거기 무늬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임진강 쭉 올라가다 보면 저 백학에서 내려온 물하고 동두천에서 내려온 한탄강하고 가봐도 물 빛깔이 달라요. 그 똑같은 물인데도 합해지다 보면 꼭 거기에 무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무늬가 없을 수 없고 모든 물체가 모였을 때 무늬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소이 차서합이야. 이 빛괴가 서합괴의 다음에 오게 된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괴를 가보자는 거죠. 윗괴, 괴된 것이 산하 유화 아니고 산 아래에 불이 있어요. 불은 다 아시지요? 성냥불을 키우면, 이렇게 날카불을 키우면 가운데 심지가 있어서 속은 비어있고 옆에만 불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빈 것이 불인 거예요. 근데 이 불은 또 어떤가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지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도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 산이 있으니까 딱 그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빛의 모습이지요. 산자는 산하 유화하니 할 때 산이라는 것은 초목 백미지 소취하니 저런 풀과 나무와 여러 가지 온갖 사물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산이라는 곳이. 하유화하면 그 밑에 불이 있게 되면 조견 기상하야 그 위를 다 비추어서 비춰주기 때문에 초목 풍희 풀 나무 그다음에 풍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모인 것이 피기 광채하니 그 광채를 입게 돼. 그 불빛에 비춰지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유 피식지상 꾸미고 꾸미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비, 비하라. 그것 때문에 빛비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비는 피, 위, 반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빗자를 찾아보면 빗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음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이 주역에서는 이거를 비로 읽는다. 그 얘기예요. 비는 형하니 모여서 꾸며진다는 것은 형통한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소리 유유왕 아니라 소리 조금 이득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가는 바를 두면 이득이 있다. 만약에 점을 쳐서 이 빗괴가 나왔고 빗괴의 모든 효가 바뀌지 않았다면 여기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하 내가 조금 움직이는 상황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 조그만 이득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그게 점괘예요. 물 유식 이후에 능형거로 모든 물체는 꾸밈이 있은 다음에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무본불립 무문불행 이 여덟 글자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근본이 없으면 설 수가 없고 꾸밈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식적인 행사는 절차와 그 순서와 거기에 꼭 곁들이는 시그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꾸며지는 거라든지요. 유실이 가식이면 실은 속 알맹이죠. 알맹이가 있고서 겉에다가 꾸밈을 더한다면 가형이라 형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식지도 가 증기 광채고로 꾸미는 방법이 문식의 도가 꾸미는 길이 가 증기 광채 그 광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능 소리여 진하라 능히 진 나가는 데에 작은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본의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셔도 좋아요. 이 본의는 쉽지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 이게 이제 괴변이라는 건데 괴변인데 이 괴변도 두 갈래예요. 즉 이 지금 위에는 간괴 밑에는 이괴인데 이게 본래는 정자 입장에서는 괴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자와 주자가 괴변을 다르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원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정자는 모든 괴는 건본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위의 간괴는 이게 곤괴였지요? 두 개가 음이니까 세 개가 다 끊어진 곤괴에서 양효가 하나 위로 꾸민 모습이 된 거고 정자 입장에서는 그 밑에 괴는
건대였지, 하늘 건자. 다, 세 개가 다 양이었던 거기에서 중간에 음효가 옮겨와서 이제 꾸밈이 있다는 건데, 그 주자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이 밑에 있는 음효가 위로 올라가서 위를 꾸미고 위에 있는 음효가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를 꾸몄다. 이렇게 이제 그 배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자는 건괘와 군괘에서, 즉 천지가 생긴 다음에 천지의 변화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겼다. 그러니까 하늘건자 건괘와 땅건자 군괘에서 모든 괘가 변화됐다는 거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주자는 그게 아니라 이 괘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돼서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셔도 지나가겠습니다. 보시죠. 본의 보세요. 330쪽. 비는 식야라. 딱 잘라서 비라는 것은 꾸민다는 거다. 괴, 자, 손, 내자는. 손괴가 뭔지 아세요? 손괴는 위에는 간괴, 밑에는 태괴예요. 산택손이에요. 한번 그려보세요. 산은 맨 위에 있는 고기 있는 맨 위에만 양효고 두 개는 음효. 그 다음에 택은 맨 위에가 음효, 밑에 두 개가 양효. 이게 삼택 손괘예요. 그거를 위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야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손괘에서 이 빛괘로 바뀐 것을 보면은 위에 간괘는 똑같은데 밑에 있는 이 택이죠? 택이 그 2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고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괴, 자, 손내자는 이 괴가 손괴로부터 온 것은 유, 자, 삼내이 은이하고, 유는 음효예요. 음효가 그 삼, 이제 세 번째 있던 그 음효가 이 두 번째로 와서 꾸밈이 되었고, 그리고 강자이상이 문삼하며, 이 말 읽어낼 수 있어요? 강은 양효니까, 양효가 자이, 그러니까 이효에서 상으로 올라와서 문삼, 삼효의 꾸밈이 되었고,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림에서. 즉, 그, 삼효가 바뀐 거예요, 이효랑.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손괘에서 이렇게 바뀐 거고, 자, 기재이 내자는. 기재괘를 그려보세요. 기재괘는 어떻게 그립니까? 수화 기재예요. 수화 그릴 수 있어요? 수는 감중령이니까, 그 가운데 이어지고, 밑에는 화예요. 그러면 바뀐 게 뭔가요? 바뀐 거 여기는 내 꾀는 안 바뀌고 외 꾀만 바뀌었지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떠요. 이거 밑에 있는 거는 내 꾀고 위에 있는 것은 외 꾀예요. 근데 여기 기재 꾀는, 여기 내 꾀는 같은데 위 꾀만 바뀐 거예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재 꾀는. 자, 기재의 예자는 기재 꾀로부터 온 것은 유자상내이, 그 음효가 위로부터 와서 문오하고 오효의 오효자리에 음량이 바뀌게 되었고, 그 말이죠. 강자오상이 은상하며, 양효가 오효로부터 위로 올라와서 상효의 꾸밈이 되었으며,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거까지. 오, 내리이 위가 나야, 또, 내리. 그, 내는, 여기 내 위라는 것은, 내는 내괴, 즉, 아래괴예요. 내괴는 이괴가 되면서, 외간, 밖으로는 산, 산을 나타내는 간괴가 되어서, 유문명이 각득히 분지상이라. 그래서, 문명이 있으면, 문명은 이괴에서 나온 거예요. 밝다는 거,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그
분수를 얻는 곳입니다. 가뜩 기분이라는 말은 그칠 짓자 집게에서 나온 거예요. 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로 위비라. 그래서 빛비가 됐다는 거예요. 요 바뀌는 거 요거는 굳이 이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입주인 경기에서 점자 이기 유래 문강하여 만약에 점을 친 사람이 그 유래로서 문강, 즉 음효로서 양효를 꾸미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꾸며서 양특음조이 이명어내로 양효가 음의 도움을 받아서 내면으로 입개인데 내면으로 밝은 입개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함이 생기고 이기 강상유문이 간지어 외고로 그 강상이라는 것은 양효가 위로 올라가서 음효를 꾸며준다. 꾸며서 간지어 밖으로 산개가 되어서 붙이기 때문에 소리 유효합니다. 거기서 조금 이동하면 이동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본인은 이해를 못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